12월 13일 금요일 드디어 국회가 열리나 기대했던 국민들은 아주 실망스러워야만 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하나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은 국민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제1야당의 위치를 지켜보려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110번째 디테일, 저는 곽승국 동수입니다. 반성 따위 없는 자유한국당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행패를 부리고 결국 국회 문을 닫아 걸자 문희성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다시 만나자. 제발 합의해서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으실 텐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이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님들아, 제발 주말에도 일 좀 해라. 뭐 하는 게 있다고 금요일날 문 닫고 주말 내내 탱탱 놀다가 월요일 또 만나겠느냐?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의를 보는데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어제 13일 금요일 예상했던 대로 자한당의 생태에 국회는 열리지 못한 채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국민 생각 1도 안 하는 자한당 국회의원들에게 사흘 더 허비하라고 말한 문희상 국회의장님, 표현이 이렇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아래 것들에게 시키는 식으로 해봤자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에 뛰어도 말간데 건강 안 좋으셔서 이거 좀 잘 하시겠어요? 심재철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희상 의장은 민주당의 충실한 입법 청부업자다. 이 모든 불법 행위는 지역구의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실 회의 중에 이런 얘기가 크게 나왔다죠. 이럴 거면 나가! 아이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마저 녹취해서 공개한다고 협박한다. 이게 비열한 국회의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선 이 말하고 밖에 나와서 저 말하는 그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한당의 입장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산은 날치기 했던 문희상과 세금도둑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서부터 모두 다 없던 걸로 해달라고 생떼 부리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형 매장의 장난감 앞에서 바닥에 누워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도 확실합니다. 선거개혁 반드시 해내야겠다. 얘기가 되지 않는 당과 상관없이 4+1 협의체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와중에 이 틈을 노려서 4+1에서 민주당을 욕하면서 의석수에 집착한다, 캡이 어쩌고 하는 야당들이 있습니다. 이 야당들이 국민의 마음에 도움이 되게끔 했으면 그 정도 의석수 가졌겠습니까? 큰 형이 어느 정도 100%서 하겠다고 할 때 말이 안 되면 소리는 안 나게 뒤에서 열심히 싸울지언정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 하면서 민주당이 욕합니다. 이래서 자한당이 잘 됐다는 것이죠. 자기 편에 칼 꺾고 돌 던지는 그런 모습들, 정의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한신당 조용히 주말 동안 합의해서 어떻게든 안 만드십시오. 이런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밖그릇 사수의 정신 뺏긴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은 집단입니다. 황교안의 나를 밟고 가라는 의회 쿠데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걸 장외 집회로 마무리하겠다 얘기하죠. 이인영 대표 말대로 이건 오만의 정치이고 오기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갈 길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들 등 떠밀어서 얼른 가라 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 뭐 있겠습니까? 제발 주말에도 만나서 일해가면서 이들을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참았는데 그 때리고 회방눈 놈하고 나란히 앉혀서 합의하고 서로 사과하고 끝내 기분 나빠서 하고 싶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나 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목 양보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하실 때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래서 안 되고 자한당 탓할 때가 아니고 그런 엉뚱한 댓글 다는 분들 자제 좀 하시죠.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의석수에서 결정납니다. 그러니 4월 15일 잊지 않고 투표해야 됩니다. 주말
무언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또 추위에 떨면서 정의를 외쳐드는 국민들에게 더 없는 부담이 될 테니 말입니다. 조금 더 큰 스피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